귀여운 강아지들도 왔네. 그래도 집 앞에서 빠져서 다행이다야. 아니, 언제 갈 겁나? 아재요. 매번 참말로 고마워요. 우리 아들은 무지된 게 올 때마다 빠지나. 누굴 닮았나 몰라. 할머니! 아이고, 많이 컸네. 아이고. 준서 형도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아이고, 진짜 많이 컸네. 아, 들어가자. 할머니 손부터 봐. 가자. 네, 들어가세요. 예. 손도 열어. 아이고, 부럽다. 이 집 아들 보니. 우리 아들은 언제 오겠나? 애쓰지 마라, 아들 또 와. 아니, 어우, 많이 추우시죠? 어쩐 일이뇨? 아니, 애들, 이제 방학해가지고, 또 할머니 집에 오고 싶다 그래서 왔지. 참, 할머니 말 잘 들어. 어머니, 그럼 귀찮으실 때도 한 2주만 봐주세요. 그렇게 열어 나를 2주 삼아.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말 잘 들을 거야, 그지? 네. 2주 넘어. 현서도. 너무 많는데. 아, 그래도 좀 한번 봐줘. 애들이 할머니 집에 오고 싶다 그래서 자꾸 올라가고 물어왔단 말이야. 그랬다고? 알았지? 기억해서 더 빨리. 야야, 내가 너희들 속을 모를 줄 아나? 좀 부탁드려. 아기들 맡겨놓고 어디 좋은 데 갈라니? 엄마 잘 부탁드려요. 잘 있어. 엄마 빠이빠이 해. 갈게요. 잘 가. 잘 가. 네. 대답은 잘한다. 그나저나 이 아들을 어떡하나? 야, 손자들이 참 귀여운데 개구쟁이 같아 보여요. 이 불길한 예감은 어떡하죠? 꼬마 아픈 것 때문에 난리가 났대죠, 아마도. 평화로운 마을에 난리가. 만약에 다음 주에 이거 맞추면 저도 돗자리 깝니다. 다음 주 시청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아마도 소란해졌대죠. 아마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12월 31일부터 지상파 TV 아날로그 방송이 완전히 종료가 되고 디지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아직 전환을 못하신 분들이나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국번 없이 124, 124번으로 전화하시면 해결해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연하신 분들께는 한국전복산업연합회에서 전복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